갈비가 왜 처음 맛이 안 나지? 맛이 없어? 아니, 처음 줬던 거랑 좀 다른데? 맛이 없어, 그니까? 배가 불러서, 이제 불렀군. 배때기가 부르니까 맛이 없지. 처음엔 맛있다 그랬거든, 배고프니까. 아, 그런 거야? 나중에 그런 거야? 그럼 그만 처먹어, 배때기 부르는. 이제 바보를 데려왔나?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! 먹어봐. 한번 먹어봐. 봐. 먹어봐. 아유, 사람들이 쳐다봐.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. 아, 아들이 좀 별도로졌구나.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! 예, 안녕하십니까. 안정필TV 안정필입니다. 이남행입니다. 저희가 온 곳은 말이죠. 그 갈비 무한 리필. 13,500원에 리필. 돼지갈비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, 그리고 여기가 무한 리필 이용 시간이 120분이에요. 2시간. 2시간 동안 먹고 꺼져라. 2시간 안에 꺼져. 2시간 안에 꺼집니까? 갈비가 여기가 약간 논란이 됐었던 게, 이제 부위가 좀 논란이 됐던 게 목전지. 목전지가 뭐냐면요. 목살하고 앞다리. 앞다리살. 그걸 섞어 있다 그래서. 명륜 진사갈비는 목전지, 목살과 앞다리살 70%와 돼지갈비 30% 구성을 했는데, 양념구이 요리래. 근데 그 갈비만을 원하시면 갈비만 준다. 자, 보면 갈비. 이게 두 개는 이제 갈비살이에요. 두 개 다 갈비살.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목살이야. 네, 목살이 두 개 있는데 목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, 저기 셀프 바가 있어요. 셀프 바가. 음식을 남기면 3,000원, 벌금 3,000원을 받는다고 여기 써 있고, 여기 보면 된장이랑 마카로니, 그다음에 마늘,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양파, 그다음에 아까 파절이 있죠? 이거 떡이야, 떡. 양 김치, 그리고 이거 떡이라고. 이거 떡이라고. 이거 떡인데 어떻게 하라고? 어머니, 그래서 한번 푸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. 네. 고기가 이게 양념이다 보니까 센 불에 빨리 익혀서 먹어야 되거든요. 아, 센 불에 빨리 익혀서. 그러니까 하고 한번 뒤집고 또 네. 바싹 익혀서 바로 드시면 돼. 반대로 그 돼지갈비는 이게 바싹바싹 익힌 다음에 조금 탈 때 먹어야 맛있어요. 네. 이번에 갈비를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죠? 갈비? 네, 갈비. 언제 먹었지? 생각은? 갈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저희는 갈비 먹을 돈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갈비 먹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갈비를 언제 먹었지? 그러면 그냥 해라 뭐 1, 2주 됐어 이래 되는데 갈비 먹은 게 기억이 안 난다. 야, 그 떠들지 말고 젓갈 숟가락 꺼내.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봐야지. 이런 거 강아지 못 주게 하는구나 여기는. 못 주게 한다고 하잖아 강아지. 왜냐면 강아지 준다고. 강아지 준다고 그러고 자기가 먹어? 더 가져갈까봐. 아, 이게 더 가져갈까봐. 그래서 난 강아지 준다로 쌌다 내가 먹은 적도 있었고. 홍국거.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! 어머니께서 소주 한 병을 드시고 계십니다. 어머니 별명이 원래는 저기 알파예요, 알파. 알파가 뭐예요? 알콜 파이터. 부패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막 무식하게 먹어서 좋을 게 없어요. 그러다가 하려고 이러면 병원비가 더 나와. 그럼. 제가 딱 차를 딱 세우려고 딱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옆에서 혹시 유튜브 하는 분 아니세요? 우리 알아봤어. 어떤 아줌마. 그래서 아니 딸이랑 그래갖고 알아봤고 너무 감사해갖고 믿기지가 않는 거야. 저희가 그때 구독자가 1,000명밖에 안 됐고. 어디서 봤는데요? 어디서 보셨는데요?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본 거예요. 디진다 돈가스. 디진다 돈가스요? 그래서 아, 그 돈가스 보셨어요?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니요. 아, 이거나 먹으라 하신 분. 그 면전에 대고 아, 반갑습니다. 이거나 먹으라 하신 분. 그 서로 어색해지고 빨리 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. 어색해. 반가워. 고맙지. 엄마라. 떡을 뭐 가져. 뭐 냉기면 3,000원 벌금이. 아, 이거까지 봐줘. 고기를 입에다가 한번 봐봐. 재채기 하는 척 하면서. 아유. 아, 고기를 많이 처먹더니 또라이가 되네. 한때 여기 좀 논란이 있었잖아.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기 부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, 그냥 그래. 어차피 저렴한 돈 먹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을 거고, 그리고 진짜 비싼 집 아니면 다 섞어서 좀 판다고 하더라고. 그게 그럼 이 가격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, 4인 가족에서 이렇게 먹고 엄마랑 나랑 이렇게 막 섞어 먹으면 적어도 한 5만 원 나올 거야.
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볼게요. 감사합니다.